사자도 많아서 저승사자가 아태리로 오면은 요리조리 핑계를 잘 댔더래요. 그래서 삼천갑자를 살았다는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에? 그 저승사자가 60세 60세의 저승사자가 나를 메시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하세요. 70세의 하느님께서 날 메시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갔다고 전하소. 80세의 부처님께서 날 메시러 오거든. 아들딸이 못 보는 데서 못 간다고 전하소. 90세의 하느님께서 또 메시러 오거든. 어저께 강남에 땅 사놨더니 땅값 올라서 억울해서 못 간다 쳐놔서. 100세에 저승사자가 또 메시러 오거든. 이제 100세까지 살았으니까 가야 돼요. 그죠? 가야 돼요.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까 꽃마차에다가 천국팀 티켓에다가 이렇게 소주나 한 잔 다 받아달라고. 야. 100세에 저승사자가 또 메시러 오거든. 소주나 한 잔 받아주면 그제서 간다고 전하세요. 근데 100대까지는 이제 살만큼 살았잖아. 그때는 끝에서 누가 이걸 꼭 하라고 전해주더라고. 시발. 난 여기 안 어울려. 왜냐면 저승사자도 너무 호락호락하면 너무 막 그냥 쉽게 데리고 간다고 한번 튼 거라네. 100세의 날 데리러 오글랑 내가 알아서 내 발로 갈 테니 걱정 말로 전해라 씨발. 아,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고? 근데 네가 왜 여기서 나왔다 왜? 자 하등. 나 못 내릴 거는 한 번 더 갈게요. 박수 주면 가자.
똑같지, 하는 짓도 똑같지, 노래도 똑같지, 다 똑같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승부가 나는 거야. 그쵸? 잘하고 못하고는 백지창하세요. 저쪽에는 어떻게 바보댁들이요? 아니면 고수돈 멤버요? 찜질방 멤버요? 그 기둥 옆에 쭈? 예? 바보댁들이요? 아니요? 저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남편 손잡고 이렇게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여자는 여자들끼리 다니고 남자는 행사장에 가면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왜 그렇게 앉아있어? 여자들만 있어도 우중충해. 그나마 여자들은 괜찮아. 남자들끼리 있으면 얼마나 우중충한지 몰라. 거기에 젊고 좀 여자들 하나씩 끼면 얼마나 좋아. 그죠? 요즘엔 또 그런다네. 집에서 외출하려면 남편한테 메모지를 써놓고 온대야. 뭐라고 메모지 써놨냐면, 가스렌지 위에다가 까불지 마라. 그래서 왜 까불지 말아요? 그랬더니 가스불 조심하고 불 조심하고 마누라한테 전화하지 말고 라면 잘 끓여 먹고 있어라. 그래서 줄여서 까불지 마라. 그런데 남자들이 또 답장을 한다네. 웃기지 마라. 웃음이 난다. 기운이 마구 난다. 마누라한테 전화는 왜 하냐? 좋아 죽겠는데. 나 라면은 왜 끓여먹냐? 호텔 가서 영숙이랑 뷔페 먹을 거다. 웃기지 마라. 요즘에 이렇게 은유적으로 메시지를 막 하고 그런다네. 그죠? 혹시 그런 적은 아니지? 예? 그럼 우리 오라버니도 잘해야 돼. 와이프한테 잘해야 돼요. 지금 젊었을 때 잘해야지 나중에 늙어서 천대 안 받아. 그렇지 않아요? 젊어서 기운 있고 힘 있고 그럴 때 미숙이 영숙이 순자 온통내 헤매고 다니다가 나이 먹어서 기운 떨어지고 고장나니까 마누라한테 물 묻은 낙엽처럼 팔에 빡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네? 그런 시세가 되면 안 되잖아. 에? 맞는 얘기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자리야. 바람 피더라도 요령껏 젊었을 때 아? 거시 오라버니 왔네? 미숙? 젊었을 때 잘하는 얘기요. 내가 이렇게 가르쳐줬는데도 잘 못하면 그건 바보 아니요? 그죠? 예. 그래서 나이 먹어서 대우 잘 받으려면, 그죠? 오빠 맞지? 오빠 내 말이 맞지? 마스크 쓴 오빠 내 말이 맞지? 뭐 멋지구나. 내 얘기가 내가 저거. 자, 나 조용한 노래 하나만 주세요. 조용한. 흔들리는 사랑? 흔들리는 사랑. 아까 허수아비를 우리 저 박훈아 단장님께서 제 노래 1집을 불러주셨어요. 너무나 잘해. 단장님 노래 같아. 그래서 저는 나는 풍우나. 이 노래는 우리 박훈아 단장님 노래에서 아까 중간에 제가 그 한도 많고 이 한마는 구름 가고 세월 가는 이 세상 내가 머물 곳이 과연 어디냔 말이야. 이 노래가 우리 박훈아 단장님 노래입니다. 요즘에는 서로가 서로 마음을 알아서 불러주고 해야 돼요. 그죠? 맨 유명한 가수들 노래 불러줘봐야 그 사람들이 우리네한테 커피 한잔 사주가니? 절대 안 사줘요. 그 사람들은 우리 그 박훈 저기 나오나 그 가수님 고장난 벽시계 나왔을 때 TV보다 우리가 더 많이 불렀어. 각설이들이 고장난 벽시계를 한 사람에 하루에 10대편부터 불렀어. 그래서 뜬 거 아니에요? 근데 커피 한 잔 없어. 커피 한 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심정을 안다고 서로 노래도 불러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노래가 1집은 허수아비, 2집은 흔들리는 사랑입니다. 마지막에 그거는 제가 좀 들려드리려고 하고 우리 송, 아, 저, 누구지 여기 가수 이름 누구지? 임영웅이 아니지? 임영웅이.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어떡하여? 한 곡 띄워드릴까요? 이 노래 다 좋아. 다 내 얘기 같지? 다 내 얘기 같지? 응? 저 언니들 봐봐. 다 첫사랑도 있고 가을 되면 왜 그 연애편지 쓰던 거 생각나고 보고 싶은 첫사랑도 생각나고 그러잖아? 그죠? 다 가슴속에 묻고 사는 거 알아. 대신 집에 가서 서방님한테 절대로 얘기하지 마. 절대로. 알았죠? 왜냐면 남자들은 옹졸해가지고 있잖아. 나중에 싸울 때마다 그 얘기한다. 그러니까 가슴에 꼭 묻고 있어.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죠? 그 어떤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자기야 나 만나기 전에 남자 몇 명이었어? 나 여자만 없었어? 나는 자기야 처음이야. 현명한 여자잖아. 근데 이 남자가 자꾸 꼬드겨. 자기야 그러지 말고 자꾸 말해봐. 말해봐 막 이러거든. 처음이라고 자꾸 말해봐. 에이 새끼 가만히 있어봐. 지금 세고 있잖아. 이래서 그 다음날 이혼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죠? 그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한 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제 물러가고 뒤에 우리 정말 여기 보세요. 4대 명인 풍바 우리 서봉구 단장님 지금 다 시간 됐어? 3시 나 몇 분까지야? 4시까지지?
아니 몇 시까지야? 네 시. 거기 내 시간 봐봐. 시간 몇 시까지인가? 네 시까지예요? 어, 조금 남았네. 그래서 우리 서봉구 단장님, 어, 감사합니다. 여자답게 갈게요. 여자. 그래도 이 나이 먹어도 여자는 여자. 몸매 좀 신경 써. 몸매도 좀 신경 써. 여자가 그래도 이렇게 딱 남자가 딱 안았을 때 여기 딱 어마. 알았어. 어. 오빠 없냐? 온 김에 좋아. 온 김에. 또 올라오면 힘든데. 오빠 너무 고마운 게 남들 저쪽 쳐다봐요. 오빠 이쪽 얼렁 만져. 왜 내 거 만지라는데 열받냐? 그럼 여기 싫으면 여기라도. 자 우리 4대 명인 풍마님이시죠. 우리 박서리님 정말 저는 아쉬운 게 올해 23년 차입니다. 박서리가. 근데 박서리계의 전통성이 계속 없어지고 있어요. 박서리란 무엇인가. 은유도 없고 이제 나이트클럽 수준으로 변해버렸어요. 각설이 마당에. 근데 너무너무 아쉬운 가운데도 전통의 맥을 꼭 이어가신 분이 우리 여기 4대 분바 우리 명인 서봉호 단장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진짜 잘 오셔서 난 한 것도 아니요. 나는 저속지어려 새파래 피 진짜. 우리 단장님도 한번 다 들었어요. 이거 자리 이거 다 맡아놔 지금 다 맡아놔. 그래서 우리 단장님 저 들어가면 이제 바로 나오실 건데 나도 좀 밥벌이 해도 될까요? 나 여러분들한테 좀 묻고 싶어요. 저희 박서리들은 월급 퇴직금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장에서 뭐 밥 한 끼 사주진 않아요. 오라버니 이따가 밥 한 끼 절대 사주진 않아요. 누가 밥 한 끼 안 사줍니다. 저희가 다 자급자족 유유자족으로 해서 저희들이 밥도 사 먹고 그리고 이동 차량 기름도 넣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중히 여러분들은 잠깐만요. 잠깐만. 아, 저 지금 물건 팔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막 갑자기 술렁술렁하고 막 이러는데 제 마음이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제 마음을 아신다 그러면 조금만 앉아겠어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국가의전 서열 1위입니다. 그치요? 근데 여러분들은 몇 위일까요? 여러분들은 1위요? 1위는 대통령이에요. 여러분들은 몇 위? 2위? 2위는 국회의장이면 왜 일하셔? 2위. 저희 국민은 순위가 없습니다. 0순위에요. 0이 높아요? 1이 높아요? 대통령보다 0이 높죠? 그래서 우리 국민은 모든 헌법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국민이 주인인 세상이에요.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시켜버려요. 그죠? 이렇게 대단한 우리 국민 여러분들, 훌륭하신 국민 여러분들께서 대통령보다도 순위가 높으신 여러분들께서 저희 각설 이렇게 땀 흘리면서 열심히 와서 물건 하나 홍보를 하겠다는데 그냥 뒤돌아서 가실까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홍보도 잠깐 안 사셔도 되니까 들어주는 것도 여러분들의 현명하시고 훌륭하신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 제가 느낄 수 있도록 저 물건 잠깐 홍보 하나 할게요. 예? 해도 되죠? 훌륭하신 분이니까 제가 해주는 거예요. 치약치수를 한번 줘봐요. 치약치수. 지금 가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요 뭐 미국에서 왔던가 일본에서 왔던가 저기 중국이나 사우디에서 시집을 하려고 말도 못하고 가버리는 거지.